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우리가 부르는 할리우드 무비 스타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영어로는 읽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Leonardo DiCaprio was born in 1974 in Los Angeles, California.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요, 캘리포니아주 LA, 로스앤젤레스에서 197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He is an Oscar-winning movie actor and film producer.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드디어 얼마 전에, 최근이죠. 뭐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작년이었나요? 오스카 상을, 남우주연상을 탔었죠. 그래서 오스카 상을 수상한 영화 배우이자 또 필름 프로듀서, 제작자가 되겠습니다. 영화 제작자가 되겠습니다. He first appeared in TV commercials in the early 1990s.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우를 일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처음 TV 광고에 1990년대 초에 등장을 했고요. He then became a part of many TV series, including Santa Barbara and Growing Pains. 그리고 나서 이제 TV 광고 나온 이후에 여러 TV 시리즈물이 되겠죠. 산타바바라든지 Growing Pains와 같은 TV 이제 시리즈물에 등장을 했고요. 뭐 디카프리오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죠. 요즘에는 이제는 DiCaprio is famous for his roles in Titanic, The Aviator, and The Wolf of Wall Street. 그래서 타이타닉, 에비에이터, 그죠? 우리 그 유명한 비행기 또 막 몰고 했던 그 재벌 그거를 주인공을 했던 그 영화였죠. The Wolf of Wall Street, 월스트리트의 울프, 그죠? 요 이러한 영화들, 타이타닉의 그 잭 도슨,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역할이었죠. 그러한 유명한 또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He's also an environmental activist. 환경운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낱말풀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볼까요? A person who acts in movies.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actor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movie actor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다 우리가 acto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 set of related TV programs. 관련된 TV 프로그램 하나의 세트. 그죠? 아주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시리즈라고 하죠. series라고 하시겠습니다. Number two, an actor's part in a play or a movie. 연극이나 혹은 영화의 한 배우의 역할 되겠습니다. 그 부분 되겠습니다. 뭐죠? 역할, 어떤 역을 맡았다. 어떤 역할을 맡았다 할 때 role 되겠죠. role, play a role. One of DiCaprio's films. 자, 디카프리오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만 하면 되나요? 야, 그렇죠. 타이타닉, T로 시작하는 거. 그 배 이름이었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